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저희가 1년 네. 반 전에 이게 뭐야 이거 저희 여러분. 댓글 봤지? 2%만 얼굴이 똑같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때만 해도 뒤에 정프로 선글라스 끼고 네. 나는 이 흰머리가 도대체 뭐냔 말이야. 뒤에 그 CG라고 해야 되나요? 크로마키로 참 그 경계선에 이렇게 보이는 어설픈 선까지 참 정감 넘쳤는데 하여튼 사람은 많이 사갔지만 그래도 컨텐츠만큼은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도록. 아야 내년 이맘때 또 셋이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얼굴이 어떻게 돼 있을까? 내년 이맘때면 저희는 뭐 완전히 방송이 이렇게 몸에 해롭습니다. 네. 네. 혹시 이 프로그램 지금 혹시 보고 계시는 중고등학교 대학생 여러분 계시면 네. 공부 열심히 해라. 유튜브 하지 마세요. 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우리처럼 되나요? 우리처럼 된다. 네. 아유. 하여튼 뭐. 어쩌겠습니까? 아, 그래도 여러분, 네. 여러분 또 만나는 게 이렇게 또 좋잖아요. 아, 이게 너무 좋네. 네. 고향 온 느낌?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과도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와 늘 만나 뵀던 그 게스트분들 오늘 다시 또 만날 생각하니까 그것도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이분도 그 개장 우리 처음 한 날 그렇죠, 그렇죠. 나왔던 분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짝기. 짝기였나요? 네. 적기. 아, 적기? 자, 미래에셋 증권의 장희성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우, 너무. 아니, 맨날 짝기가 아니라 오늘 짝눈이네. 화면이 안 비춰져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신데. 아우, 저도 진짜 너무했네요. 아, 그때 댓글이 기억나는 게 네. 저보고 웨이터라고 어떤 분이. 비슷한데. 야, 근데 네. 웨이터는 그 길을 잘못 드는 사람이 웨이터거든요. 왜 이터널로 가? 아, 진짜. 지금 중요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발전이 없네. 아, 3% 다 나왔는데. 아재들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아재는 저기 소개받는 친구가 오면 아재. 이거. 정말 어떻게 알고 지금? 아, 형이랑 잘 맞았는데. 9시에 이러고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네. 어? 이러고 했어 보니까. 형님 저 나머지 눈도 좀. 어? 해주세요. 아, 일단 시청자분께 좀 양해 말씀 구하면은 네. 제가 영화 한 편을 찍고 와가지고요. 그 제목은 17대1이라고. 안 돼. 오늘은 안 되겠다. 그 1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그 당연한 걸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습니까? 네. 예. 아, 우리 장희성 팀장님이 그때 이제 장희성 선임 매니저 예, 예. 이렇게 이제 오셨었는데 이제 팀장님이 되셨고 네. 장희성 팀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글로벌 마켓 브리핑을 또 해야 되는데 눈이 다치셨어요. 네. 네네. 눈을 어디서 좀 뭐 사고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유리문에 부딪힌 겁니다, 정말로. 에이, 네. 유리문에 부딪힌 거. 저희 건물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결벽증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빨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네. 할 때 바로 버리시고 네. 네. 설거지는 본인 몫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왜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안 내 진짜. 네. 자,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과 함께 그러면 전 세계 증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는 매우 오늘 안 좋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 분위기는 이렇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보시면요. 우리나라만 이게 LG 엔솔이 그렇게 강한 이슈인지 몰랐어요. 오늘까지 팔아야지 청약 자금이 되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제 고객분들 그거 하려고 팔진 않는데 도대체 누가 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12조 원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 가장 큰 게 삼성생명이었는데 한 4조 8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어쨌든 시중에서 12조 원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그게 이렇게 큰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대만도 사실 0.66% 올랐고요. 네. 그 오늘 중국 증시 마감 좀 말씀드리면 오늘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그 금리 인하 하면서 본토 증시는 강세였고 홍콩은 좀 빠졌는데요. 지수 마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이 0.58% 올랐고요. 그리고 심천 성분지수는 1.51% 올랐습니다. 이게 금리를 낮추니까 성장주가 세게 반등을 한 거고 네. 청업판도 1.63% 올랐고 과창50도 1.98% 올랐습니다. 근데 홍콩은 조금 약세였는데 항셍이 0.68% 빠졌고 항셍테크가 0.77%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중국 증시는 뭐 꽤 괜찮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따라 올랐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네. 4분기 중국의 이제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플러스 4.0%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물론 예상이 플러스 3.6이긴 했는데 중국의 4.0은 좀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혹시 20년 4분기가 세게 나와서 이게 베이스 캠프가 높았던 거 아니냐 볼 수 있지만 20년 4분기도 플러스 6.5%였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어쨌든 예상치는 상회하였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는 둔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12월 경제 지표를 보면 산업 생산이 플러스 4.3%가 나왔어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예상이 좋네요. 예상이 플러스 3.6이었으니까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역시 중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고정자산 투자도 그 누적으로 올해 작년에 플러스 4.9%가 나오면서 예상치 플러스 4.8%랑 비슷하게 나왔고요. 근데 소매 판매가 적게 나왔어요. 요게 문제네. 예, 플러스 1.7%가 나왔는데 예상도 3.8%. 이것도 네. 중국이랑 안 어울리는 숫자죠. 그러는데도 더 적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중국이 최근에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드 코로나를 안 하고 있죠. 무관용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보면 지금 세 군데 도시가 봉쇄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게 산시성은 일단 오늘부터 뭐 부분 완화가 시작이 됐다고는 하고요. 시안이죠. 시안. 산시성 시안. 삼성 공장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난성의 위저우라는 곳이랑 안양이라는 곳이 봉쇄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우리로 치면 인천과 같은 베이징에서 한 100km 떨어져 있는 텐진도 부분 봉쇄 중이거든요. 지금 베이징이랑 왕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네.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16일 기준으로 확진자를 보면 한 시안이 5명 원래는 이제 거의 뭐 100명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좀 예. 잡혀가요. 그게 봉쇄를 하면 잡힌다는 게 더 웃긴 거고 허난성이 이제 68명 텐진이 8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토록 막고 싶었던 베이징에서 왜냐면 여기 올림픽 하니까요. 네. 여기서도 한 명이 15일날 발생을 했는데 또 오미크론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림픽 특수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네. 봉쇄를 하는데 소비가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시안은 봉쇄를 부분 완화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공장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삼성의 낸드플래시 절반을 담당하고 있고 또 비아디 공장이 있는데 비아디의 한 절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완화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안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 시안에서 달마대사가 키우는 개가 있거든요. 뭔데요? 달마시안. 죄송합니다. 아니 9시 때 이러고 아니 그 슈카가 떠난 이유가 있어. 우리 네. 슈카 선생님 이런 개그는 싫어합니다. 네. 머리를 다친 것 같아. 네. 자, 우리 장희성 선임님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휴장이어서 좀. 예, 좀 휴장이구나. 네. 네. 일단은 중국이 그 경제 지표 발표하기 전에 금리 인하 발표가 먼저 있었어요. 네. 이게 MLF라고 해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0.1% 인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아 이게 좀 이따 나올 경제 지표가 안 좋을라나 보다라는 예. 이제 시그널 주긴 한 건데 이게 이제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만기가 이제 2.95%에서 2.85%로 0.1%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 MLF가 5천억 위안 만기가 있었는데 7천억 위안을 발행을 하면서 네. 2천억 위안 순 공급을 해줬고요. 7일물 역 RP도 이제 2.2%에서 2.1%로 금리 낮춰주고 또 1000억 위안 공급을 하면서 이날 이제 100억 위안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네. 900억 위안 순 공급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일 날 이제 LPR 금리 발표가 있거든요.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데 이건 대출 우대 금리라고 해서 이제 은행이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해 주는 금리인데 이게 12월에 1년물을 0.05% 낮췄었어요. 그렇죠. 너무 조금 낮췄다고 그때 얘기한 그건데 그래서 지금 3.8%예요. 5년물은 동결해서 4.65%인데 보통 이 LPR은 MLF 플러스 가상금리라서 가상금리를 올리진 않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0.1%가 낮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중국은 좀 다른 나라랑 완전 반대죠. 네. 통화 완화 그리고 경기 부양 사이클로 좀 들어갔어요. 이게 그 주말에 이제 박석중 네. 그 파트장님 그 컨텐츠도 봤었는데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양회를 전후로 해서는 투자에 관한 정책들이 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려면 제로 코로나가 성공하든지 네.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이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을 보면서 제가 보는 리스크는 이제 공동부유랑 그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어쨌든 시장을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한 15년 차 접어들었는데 이 자본시장 시스템화에서
주식시장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예. 시장 임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동부유라는 게 그 믿음을 약간 꺾어버리는 전제라는 그렇죠. 자본시장의 전제가 깨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밀어주고 잘 나가는 기업이 있더라도 그거를 온전히 주주들이 누를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능성이 낮긴 하겠지만 중국은 어쨌든 지금 부동산이 헝다를 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얼마 전 기사를 보면 부동산이 1억 채 빈집이 있는데 3천만 채가 미분양이고 문제는 7천만 채 주인이 있는 빈집인 거죠. 언제 잠재 매물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아니요 일부러 그 주식처럼 그 세입자를 들이지 않습니다. 괜히 집이 더러워진다고. 그리고 집을 다섯 채 여섯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중국 집은 자기가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인은 있는데 빈집이 네. 7천만 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는 게 중국의 가격 주택 가격 지표를 계속 보는데요. 네. 15일 날 또 발표가 있었어요.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가 나오면서 4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는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좀 중국의 경기 둔화에 좀 그 얼마나 더 침체될 것이냐는 좀 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뭐 웨이퍼 가격 인상 소식이 네. 있습니까? 기업 관련된 뉴스 한 두 개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융기실리콘 뭐 많이들 투자하셔서 알고 계신 걸 거예요. 그 이제 태양광 웨이퍼를 비롯해서 수직 계열화를 다 해놓은 회사인데 웨이퍼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1월 17일부터 오늘부터죠. 2에서 5% 가격 인상을 하는데 웨이퍼별로 네. 문제는 12월에 얘네가 두 번 가격 인하를 했었단 말이에요. 야, 태양광 그렇게 좋다는데 가격을 내려? 이게 보면 11월 30일, 12월 16일 날 한 7에서 10%, 두 번째는 한 5%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2위 업체인 중한반도체도 한 번에 12% 인하가 있었는데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빠지긴 했었거든요.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 뭐 이게 스팟 가격으로 $400 넘은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작년 연초에 $11였고 맥시멈 $37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31 정도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네.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바닥 다지는 신호가 나오면서 어쨌든 그 태양광이 가격 전쟁이냐 벌써 이거에서 그거는 좀 가격 인상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한 2%밖에 못 오르긴 했는데 좀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지노 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네? 금요일에도 뭐 그 샌즈 라스베거스 샌즈가 한 14%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샌즈 차이나가 한 14% 오르고 카지노 주들이 다 7에서 14% 사이에 좀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규제안이 나오면서 올랐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이 마카오의 카지노들이 올 6월이 되면 다 라이센스가 만기가 돼요. 근데 라이센스가 한꺼번에 만기돼요? 대부분 주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꺼번에 만기가 된대요. 봤잖아요, 근데. 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네. 이게 문제가 공동부유잖아요. 중국의 기조가 이러다 보니까 네. 이 라이센스를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라이센스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국유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카지노를. 그러면서 벌벌벌 떨어서 이것도 반토막이 났었는데 오늘 나온 확정안을 보니까 라이센스 순위 유지를 하겠다. 근데 라이센스 기간은 원래 20년짜리인데 10년으로 단축하겠다. 예. 근데 기존의 업체가 받는지는 아직 결정은 안 해주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수가 줄어들지 않는 수가 것만으로도 줄어들지 않으면 뭐 기존 업체 받겠죠. 네, 그것만으로도 일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와 좀 이게 공동부유의 좀 무서움인 것 같아요. 멀쩡한 이제 마카오는 사실 말을 잘 듣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홍콩이랑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뭐 여전히 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남았다. 그 정도로 카지노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가보셨어요? 마카오? 마카오 예 한번 가봤습니다. 좋아요? 좋죠. 또 우리 또 야수의 심장 있는 분들은 또 네. 네, 거기서 뭐 맞고 오신 건 아니니까요. 아 그럼요. 네. 그래도 맞아도 안에서 맞습니다. 네. 해외 나가면. 네. 자 그리고 또 중국 시장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네. 미국 시장 또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킹 목사 이제 흑인 인권운동가잖아요. 네. 그 유명한 연설 있죠. I have a dream. 그 새 프로님들 네. 드림 있으시죠? 어떤 드림을 좋아하십니까? 또 뭘 준비했는데 미리 얘기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드림은 곁드림. 곁드림? 군만두.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거 뭔데 오늘 무슨 날인데 왜 이러는 거죠 우리한테? 근데 그 유머가 점점 이렇게 좀 낮아진다. 낮아져요? 아 지금 이 추세선을 뚫었어요 지금. 어, 알겠습니다. 좀 반등하도록. 네. 121선 뚫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네. 네. 어쨌든 그 사람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머리를 난, 다친 게야. 나를 망쳐놓은 건 슈카일까, 바비일까. 아, 뭐. 예. 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뭐 뉴스 3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건데 어쨌든 요새 연준도 그렇고요.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 약간 발언을 보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그 제이미 다이먼이 그 금요일 날 이제 JP모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뉴스 3에서 말씀해 주셨죠. 금리 인상을 6에서 7회 할 수도 있다. 네. 7회면은 3월부터 모든 FOMC 때마다 올려야 되는 건데 어 이게 이제 그러면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하루아침에 금리를 2% 인상한 걸 난 봤다라고 했는데 사실 2%가 아니고 4%예요. 이게 언제였냐면 79년 10월 6일 날 토요일 밤에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11.5%에서 하루에 15 그것도 토요일 날 쉬는 날 15.5%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서 이게 그 당시 이제 2차 오일 쇼크로 불거졌던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률이 14, 15%까지 올랐던 거를 네. 이제 폴 볼커가 잡았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도 너무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이게 보면 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 시점에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동시에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어려운 과제의 직면에 있는데 나는 제롬 파월을 믿는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 냉탕 온탕의 전 힌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긴축 과정에서도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날 또 되게 재밌는 발언이 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시장을 복귀해 보시면 제가 이거 나와서 얘기하는데 막 선물이 막 마이너스 1.2, 1.5 막 빠졌었거든요. 그때 골드만삭스가 주말에 금리 인상 4번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빠졌는데 네. 이게 사실 이때는 그 제이미 다이먼이 말을 좀 이쁘게 하면서 시장을 제이미 다이먼 발언부터 강한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그때도 금리 인상 4번 한다고는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4번의 인상은 경제가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수십 년 중에 최고의 경제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도 꽤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렸는데 이 보면은 냉탕 온탕이죠. 그러면서 또 어제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것 중에 또 빌 에크먼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를 한 번에 0.5% 올려야 된다. 이것도 뉴스담에서 해주신 건데 네. 아침 방송 보니까 정프로님이 이 사람들 다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평소에 좀 싱겁게 드셔서 좀 짰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때릴 나머지 눈 하나 때릴 작정이거든요. 아까 미리 맞고 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더라고. 네. 이러다 2%가 막 때리겠다. 우리 2% 형님 싸움 잘합니다. 이미 이게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이미 다이먼이 원하는 거는요.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는 게 아니고 기준금리는 적게 올리는데 경기가 좋아서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를 저는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금융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봐야 되는 건데요. 금융주 투자하시는 분이 되게 좋아하는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장기금리 올라갈수록 좋죠. 예, 왜냐하면 그 금융회사는 장기금리로 대출을 해주지만 단기금리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 장단기 금리 차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면은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많이 보는 게 10년물에서 2년물 빼는 스프레드를 많이 봅니다. 그게 지금 이게 작년 3월에요. 1.5%를 찍었거든요. 그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가 예. 이게요 2016년 이후 최대치였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9년 8월에 살짝 마이너스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19년 8월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리세션 예. 얘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신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89년에 한번 마이너스가 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90년에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2000년에 한번 또 역전이 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2001년 IT 버블이 무너졌죠. 그리고 2006년에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 2년 후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거를 굉장히 정확한 신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2019년 8월에 오고 나서도 코로나이긴 하지만 한번 시장은 굉장히 폭락을 한번 겪고서 올라오긴 그러네. 했죠. 그러니까 예. 올 때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언제 네. 한번 두드려 맞을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짧고 굵게 끝났다라고 예. 보시는 그런 긍정론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장단기 10년물과 2년물 차이가요. 2017년 이후로 1%를 항상 못 넘었어요. 네. 이러다가 이 보면은 작년에는 항상 1% 위에 있었거든요. 그럼 21년이라는 거는
금융주에, 미국 금융주에게는 최고의 그렇겠죠. 환경이었던 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연말에 0.7%까지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는 기준금리는 올릴 것 같은데 경기가 안 살아날 것 같으니까 단기물은 올라가고 장기물은 정체돼 있는. 장기물이 네. 뭐 1.4, 뭐 그러니까요. 1.3대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갔던 것 같은데. 0.7%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한 0.79%, 0.8%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 장단기 금리차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장기물은 따라 올라가는 건데 네.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은 장기물은 못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나중에 언젠가 다시 내릴 수밖에 없다를 장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건데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이걸 깬 게 결국은 긴축 그 양적 긴축이에요. 네. 장기물을 강제로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다시 좀 벌어지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네. 금융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단기 금리차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지금 쭉 말씀 주신 게 이제 연준도 그렇고 금융권에서도 월스트리트에서도 계속 뭐 냉탕과 온탕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제 오고 가고 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연준도 보면요 되게 재밌죠. 지난주에 의장 부의장 청문회가 있었어요. 파월 의장 청문회 때는 다들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드러운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올랐고요. 브레이너드 지금 끝판왕 아닙니까 비둘기? 그분의 청문회 때는 오히려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이 빠졌어요. 그래서 정프로가 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게 거기서도 연준도 냉탕 온탕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연준이 이렇게 강한 긴축에 대한 매파적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를 지금 조기에 못 잡으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연준이. 네. 공급망을 건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매파적 발언을 하는데 문제는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좀 부드러운 발언. 네. 이게 결국에는 파월 풋인데 이게 예전부터 뭐 박세익 전문의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버냉키 풋, 옐런 풋, 파월 풋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풋옵션을 지고 있으면 시장이 빠져도 손실이 제한되듯이 그들이 결국 출동해서 손실을 제한시켜주는 게 파월 풋인데 네.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라서 결국에 시장은 박스권을 좀 당분간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좀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런 와중에 시장은 또 교묘하게 적응을 해요.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테이퍼링 왔을 때도 얼마나 시끌시끌했습니까? 좋은 얘기 나오면 좋은 얘기대로 적응하고 네. 나쁜 얘기 나오면 그대로 또 적응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에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고 공급만 완화까지 된다면 긴축은 그 지금 사실 가장 강한 게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데 조금만 완화가 되면 이것도 사실 박석중 파트장님 의견이죠. 조금만 완화가 되면 시장은 또 굉장히 강하게 그거를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까? 아, 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뭐 긴축이고 어쩌고 해도 결국에 주가는 실적의 함수 아니겠습니까? 실적과 멀티플의 이제 곱하기인데 이게 금융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금요일 날 JP모건, 시티, 웰스파고, 블랙록으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골드만삭스 있고요. 모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해서 금융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JP모건이 한 6.16% 정도 빠졌어요. 네. 이 세 회사 모두 추정치는 상회를 했는데 네. 서프라이즈 강도가 상당히 약해졌어요. 요거 좀 정리해 주신 게 이제 김현석 기자님 기사에 나오는데 이 은행 3사의 EPS 서프라이즈 강도를 보니까요. 한 1에서 3분기 동안은 20에서 50%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죠? 네. 근데 4분기에서 보니까 5에서 10%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 일회성 이익도 있는데 이게 충당금 환입인데 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안 어려우니까 충당금을 작년에 얼마나 환입을 했겠습니까? 네. 네. 이것도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JP모건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용 증가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 증가. 대표적인 게 임금 상승이죠. 네. 그러면서 이게 비용 증가 때문에 올해 매출 증가는 좀 완화될 것 같고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몇 년간 회사의 이익이 예상치보다 좀 못할 것 같다. 이런 가이던스 발표를 하면서 JP모건 6% 빠진 거거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회사 이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대치를 충족을 못할 것 같다. 완만하게 뭐 올라도 조금밖에 못 오르고 네. 이거를 고백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사실 작년에도 그 실적 발표를 보면요. 빅테크 기업들도 서프라이즈가 약한 서프라이즈는 쇼크예요.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주가가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저 괜찮아요. 저 지금 극히 정상이고 컨디션 좋은데
자꾸 저가 눈 감기 시작한다. 네. 김프로 뭐 집중력 떨어진다. 네. 뭐 돌린다. 아, 저 진짜 괜찮거든요. 아, 들어가세요, 형님. 예. 많이 피곤해 보여. 아, 좋아. 아, 지금 굉장히 좋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안 되겠어. 근데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약간 그 눈이 감기실 것 같으면 네. 제가 또 할 게 있으니까 네. 또 잠을 확 깨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 좀 절지 마요. 저 뭐 한 대잖아요. 아, 진짜 코너 하나 끝날 없어.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남겠습니다. 네, 그냥 저 믿고 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자, 올해는 또 약간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게 그렇게 슈퍼 서프라이즈를 낼 회사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약간 실적이 밋밋하게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낮게 주면서 연초에 크게 좀 조정을 받다가 낮아진 가이던스를 피트하면서 결국에는 또 하반기에는 올라올 주식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몇몇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실적 발표부터 또 슈퍼 서프라이즈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또 믿음의 빅테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분명히 우린 또 미국 사실 미국 실적은 모르잖아요. 애널리스트도 모르고 딱 나와봐야 하는 정말 정직한 시장이라 네네. 또 여러분들 서학키미들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매번 서프라이즈 나오면 네. 실적 예상치를 할 때 네. 이건 자주 서프라이즈가 나오니 네. 내 예상치보다 한 2, 30% 더 얹자. 네. 그래야 맞추지. 네. 왜 그런 그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애널리스트는 없죠? 왜 맨날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요? 아, 작년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워낙 20년에 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 회사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줘버리니까 거기서 또 추정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정상화되면 처음에 충격은 있는 거죠. 만약에 비슷하게 나오거나 약간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충격은 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그게 JP 모건이 좀 대표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JP 모건은 임금이 왜 오른다는 겁니까?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모든 사실 업종의 임금은 오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요새는 그거라면서요. 이게 퇴사자는 확 늘어나고 해고자는 거의 없어지는. 예. 그러니까 붙잡아두려면 임금을 모든 산업에서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거죠. 인건비가 그 회사에서 얼마나 차지하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좀 요게 다음 꼭지로 한 게 뭐냐면 JP모건이 언급한 그 인건비 문제가 비용 증가잖아요. 이게 모든 기업이 좀 고민해 볼 문제다. 비용 상승이라는 거죠.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자재를 조달하는 비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플레를 결국에는 내가 판매하는 거에 녹아낼 수 있는 기업이냐 판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금융기업이라고 보면은 그거를 수수료 장사하는 곳에서는 쉽게 올리긴 어렵죠. 항상 그런 거는 원래 떨어지잖아요. 이제 뭐 증권 수수료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예. 이제 뭔가 새로운 먹거리가 없으면 그런데 그걸 올릴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제가 그냥 몇몇 기업들 그냥 뉴스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금요일 날 일단 넷플릭스는 그 미국이랑 캐나다에 요금을 올렸어요. 우리나라도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올렸죠. 올렸죠. 네. 예. 우리나라는 몇 년 만에 올렸는데? 예. 하여튼 몇 년 만에 올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1년 1개월 만에 또 올렸어요. 미국이랑 캐나다. 그래서 보면 특히 또 넷플릭스가 목요일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빅테크, 네. 그 빅테크 중에 스타트를 하는데 이게 예상치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그 가입자 증가인데 850만 명 이상이니까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요. FSD 패키지 가격 그 월정액 199달러 이것도 말고 올렸지. 이것도 오늘부터 올렸습니다. 원래 만 달러인데 12,000달러로 올렸고요. 20%. 예, 그전에 8,000달러였거든요.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올려도 살 사람은 사고 또 차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올리고 있고. 이거 2,000달러 더 한다고 안 사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사실 거의 유일한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FSD 패키지가 1,000에서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로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도 가격 저항이 없다는 거죠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거 어차피 우리가 완성될수록 계속 올릴 거니까 살 사람 빨리 사라라고 했고요. 안 그러면 부담되면 월정액으로 199달러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올라요. 199달러에서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은 사람은 패키지로 빨리 사놔라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뭐 거기다 차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요는 넘쳐나고 있고 공급은 달리니까 공급은 달리는데 공급이 풀리면서 은근히 어차피 다 살 거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가격 정가 잘하는 게 없구나. 테슬라다. 네? 예. 그다음 또 네. 애플이죠. 애플은 하반기에 일단 아이폰 14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모든 시리즈에 한 100달러씩 올릴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애플은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몰랐는데 애플 유저가 아니어서 그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부터 신제품 나올 때마다 가격은 항상 올렸대요. 한 번 안 올린 게 작년에 아이폰 13이 처음으로 가격을 동결한 거예요. 그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군요. 네. 그걸 자기가 산 거잖아. 13. 13 네, 맞습니다. 아, 13 제가 그런 건 잘 고르시네. 오르기 전에. 네.
13. 내가 얘기해 줄까? 횡보심. 아이폰 14 광고 들어왔잖아. 어, 정말요? 우리? 응. 아, 그래요? 자기가 녹음해야 돼. 아이폰 14. 아이폰입니다. 여러분, 폰은 아이폰이에요. 와, 아이폰 14. 열대 사라고 14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아이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끝난 거지 뭐. 세계 시청 1위 기업이. 네. 그렇죠. 우리 광고 좀. 드디어 만났네. 아, 이제 테슬라만 들어오면 되겠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애플. 우리 이런 거는 말이야. 네. 광고비로 입금하지 말고 현물로 한대. 싶다. 애플에? 애플. 아니, 테슬라. 아, 테슬라. 너무 무리한 지금. 네, 머스크 한번 또 네. 와서 사인 광고 사인 하고 싶겠네. 아이폰 13을 정프로가 샀구나. 네, 어, 그런 건 어떻게 횡보할 때 잘 잡으시네요. 아유, 정프로는 네. 가격 안 오를 거 참 잘 골라요. 아, 그러네. 그리고 정프로가 사면 안 올라. 그러네. 아이폰 13도 올리려고 하다가 네. 정프로 사서 안 올린 거예요. 아, 하여튼 고점 판독기란 얘기가 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산 무조건 고점이니까. 항상 뭐 팔 때 좀 저한테 살짝 얘기 좀 해주세요. 집 사지 마. 자,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죠. 오피스 365 월간 구독료가요. 네. 올해부터 또 20% 올라갑니다. 와, 연간 구독료는 안 올렸는데. 이거 뭐 안 오르는 게 없네. 근데 올리는 비율이 네, 너무 크죠. 너무 자신감 있다. 그죠? 아, 근데 제가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못 올리는 기업이 정말 많다는 거죠. 올릴 수 있는 기업을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재미있는 게 TSMC도 네. 이게 B2B를 하지만 그 재작년에 10% 올렸고 작년에 20% 올렸단 말이에요. TSMC는 할 만하죠. B2B인데. 근데 네. 재미있는 게 공정별 고객사별 상이하게 올린다고 해서 애플은 2에서 3%만 올리고 아. 뭐 AMD 뭐 엔비디아 뭐 퀄컴한테는 20%씩 올렸는데 그 이들이 빈정 이상해 가지고 삼성아 조금만 니네가 잘해라. 네. 우린 너네한테 간다. 지금 약간 그런 스탠스라고 합니다. 아, 예, 너무 애플만 편해요. TSMC. 네네네.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 이런 거에 해당하는 종목이냐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죠? 뭐 왜냐 못 올린 종목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겠죠. 예. 소비재고 이런 것들은 보면 자 가격을 올려도 될 만큼 수요가 탄탄한 업종의 종목인가. 네. 그리고 가격 인상에 소비자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적은 기업인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가. 뭐 애플 같은 거일 거고 대체재나 경쟁자가 많은가. 네. 그 있으면 못 올리는 거니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사업 구조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민감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아무리 그 개발자들 임금을 많이 줘도 있더라도 그죠? 민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많이 빠졌죠, 지금 아닌가요? 이게 아니, 많이 빠졌지. 많이 빠졌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첫 주에는 나스닥이 한 5% 가까이 빠지긴 고점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이 한 7% 이상 빠졌을 거예요. 오. 고점 대비하면 직전 고점. 아, 그렇죠. 직전 고점 대비하고 올해도 한 5% 정도 빠졌는데 근데 재밌는 게요. 지난주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난주 엄청 빠졌을 지난주 좀 빠졌죠. 이게요. 다 1% 이내의 등락이었고요. 나스닥이랑 S&P 500은 한 0.3% 정도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되게 재밌죠. 다우도 한 0.9% 이 정도 빠졌거든요. 빠진 다음 날 바로 또 올랐나? 이게 왜 그러냐면 하루 급등, 하루 급락, 하루 급등, 하루 급락을 반복해서 그렇고 변동성은 장난이 아닌데 하루 중에서도요 상승 출발했다가 급락 마감하고 급락 출발했다가 반등 끝나고 그렇더라고.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어요. 엄청 크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잘 때는 걱정스럽게 잤는데 아침에 이거 뭐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딱 재밌는 게 목요일 금요일 말씀드려볼게요. 네. 목요일 날 나스닥이요 플러스 0.37로 시작했어요. 네. 이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2.51. 와. 금요일은요 마이너스 0.67로 시작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플러스 0.59. 아 좀 잘. 금요일 날 이렇게 나스닥 올라서 끝냈는데 우리는 네, 자야 돼. 그죠. 그런데 그럼 이러니까 이제 시장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뭔가 난리 친 것 같은데 제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가끔은요 가만히 있는 게 대응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괜히 이 시장의 굴곡을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타다가 굉장히 많이 좀 난감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폭락할 때 손절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리고 급등할 때 쫓아가면 안 되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간은 폭락할 때 더 빠질 것 같고 네. 또 막 올라가면 이거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게 이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거꾸로 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아니면 서로 친구끼리 서로 바꿔서 계좌를 운영하는 거죠. 그럼 내 거 아니니까 네. 폭락할 때 공포 안 생기고 그렇죠. 급등할 때 욕심 안 생기고 네. 오히려 엿 먹으라고 떨어질 때 사면 수익률 더 좋아. 아, 제가 정프로님한테 계좌 맡기고 저 한번 엿 먹여주시면 엄청 낚일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5G 몰빵이요. 그때부터 반등 신호 막. 좋은 집 오라 그래봐. 아 우리죠. 한국투자증권의 홍지기형 하나 그래서 또 리밸런싱도요 사실은 빠졌을 때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빠질 땐 다 빠지잖아요. 좋은 주식도 빠졌을 때 오히려 그때 리밸런싱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용기 있게 네.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오랜만에 또 세 분만 정프로 계시니까 포트를 망치는 그 두 가지 잘못된 매매. 아, 저를 콕 집으셨을까요? 사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일단 시장의 굴곡을 맞추려고 하는 매매는 네.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고점 매매, 저점 매수, 아니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횡보장에서 방어를 못하면요, 네. 상승장에서 본전 찾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횡보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특히 횡보장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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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박스권 횡보장인데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데 괜히 네. 거기서 엇박자 타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금 먹고 크게 물리는 매매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뭐 후배들한테 강의할 때도 5승 1패의 마법이라고 있는데요. 다섯 번 먹고 한 번 잃었는데 계좌는 마이너스가 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5% 수익을 다섯 번 내고 물리면 30% 물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그걸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은요, 재밌는 게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와 뭐 20배, 30배 오른 주식 얘기하면 이 프로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거 빵원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럼 딱 보세요. 내가 그 빵원된 거랑 20배 오른 거랑 둘 다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의 마법은 그겁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100%인데 위가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단타를 치건 장기 투자라건 잃는 것보다 수익을 높게 가져가야 맞아요. 되는 게 계좌를 운용하는 가장 철칙인데. 그걸 다 알죠 우리가. 수익은 그렇지. 어떻게 하면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장기 투자밖에 없죠 사실. 뭐 우리가 내가 알려드릴게요. 네. 저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게 단도 투자라는 책이 있어요. 정채진 프로가 나한테 소개해서 내가 읽어본 책인데 여기 읽어보면은 인도의 구자라트라고 있거든요. 구자라트 이게 모디 총리의 고향. 네. 이 구자라트 출신들이 대체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빨리 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약간 신분이 좀 낮은 동네인가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가족이 많잖아. 네. 딱 이민 가가지고 제한된 돈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뭔가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모텔이 엄청 싸게 나온 거야. 포클로저라고 이제 은행에서 막 차압 들어오고 이런 거. 네, 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야, 싱 있잖아. 싱 일로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이거 한 2,000불만 일단 내고 달달이 갚어. 근데 봐봐, 이 투자가 왜 괜찮냐면 모텔에 방이 많잖아. 네. 그럼 어차피 이 사람들이 렌트를 얻어서 살려면 비용을 내야 되는데 빈 방이 있어. 그리고 모텔은 기본적으로 쿠커도 필요하고, 어? 쿡도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해? 뭐, 빨래도 해야지, 웨이터도 필요하지.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직업을 게. 다 찾아준 거야. 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숙식이 해결되면서 직업을 다 찾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텔업에 진출하거든. 그래서 지금도 뭐 모텔 6, 모텔 7 이런 거 있잖아. 슈퍼엔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인도서 거야. 네. 어? 그래서 미국 모텔의 50% 이상을 이 인도 구자라. 그게 뭐냐? 이거는 손해봐요. 얼마 손해볼 일이 아니고 먹으면 대박 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는 그래서 아까 안전마진. 아 그렇지. 까지면 조금 까지고 그렇죠. 먹으면 왕창 먹는 투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모텔 투자 같은 거지. 아, 예를 들면 망할 위험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안전마진 딱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장기 투자를 해야 이제 그런 200% 300% 수익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게 중간에 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웬만한 조정에는 흔들리지 않고 매도하지 않을 주식을 처음부터 사서 그냥 그거를 갖고 가는 투자가 되는 될 주식. 네, 우린 매도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매도하지 않을 주식을 처음부터 골라서 사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호텔 가보자. 사서 이제 모텔을 만들었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여관이라고 여관. 여인숙으로 이제 여관 밑에 여인숙도 있다. 민박. 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다 이제 노숙. 마이너스 한 30쯤 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신라장. 네, 신라장 호텔은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는 괜찮고요. 신라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보다 훨씬 심한 지금 뭐 바이오 친구들 또 여러도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네 이제는 단단한 안전마진이 저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컨디션 좋은데. 뭐가요? 이 시간대 또 피곤한 시간인데 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막 아, 형님 괜찮으시다고? 바이탈라이징 되고 있어. 그 좋지 않은 시동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코너 끝나고 들어가세요. 자 우리 장희성 팀장님과 함께 오랜만에 저희 또 뭐 이런저런 농담도 좀 하면서 다음번에 꼭 제가 세 분을 격파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왜 격파를 해? 셋이 한꺼번에 웃으면 되는 거예요? 격파한 거예요? 그렇죠. 빙고. 우리 해봐 다시 아무거나
아무거나요? 셋이 잠깐만 웃어도 이게 상황이 나왔는데 뭐 지금부터 연극 오늘 거는 다 망했으니까 우리를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을 네. 웃게 됩니다. 시청자를 웃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서 좀 맞고 오지 마시고 마음이 네. 아파요. 네. 네. 자 우리 장희성 팀장님 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마다 오시죠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 왜 월요일만 하는 거야? 아, 예. 이렇게 잘하는데. 아, 오늘은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한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강모스가 네. 또 일이 있어가지고. 네, 아, 네, 네. 자, 하여튼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